첫 번째로 부도수 보셨고, 칠장사 입구를 알리는 철당관 이제 보셨죠? 두 가지를 보시고, 올라가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지금 누각이 하나가 보이죠? 제가 강화도 이야기 전등 사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누각의 아래를 지나가서 대웅전을 볼 때, 우아하고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누하 진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 누각 밑에 길이 없고 벽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절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분명히 저 밑으로 아마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오면 이 누각에서 밑에서 누하 진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앞에 대웅전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내용, 뭐 범종, 또 누각, 명부전, 대웅전 이런 부분들은 전등사편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렸으니까 사찰을 오게 되면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가장 특징적인 특색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앞에, 대웅전 앞에 지금 3층 석탑이 보이죠? 요 탑은 비교적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긴 했네요. 중릉리 3층 석탑. 이게 3층 석탑이니까 통일신라의 그 모양을 따서 이제 내려왔을 텐데 요것도 저 밑에서 그 2편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탑의 옥계층이 이것도 한 칸 줄어들었고요. 그 기단부가 1단이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통일신라의 형식을 딴 9세기 정도 9세기의 고려 초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감실도 있고요. 네, 어떤 행사를 준비하나 본데 여기 대웅전 앞에 공부해야 될 중요한 게 있네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피디님 밑에서 철당관 공부하셨잖아요. 철당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세 개가 남아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철당관을 지탱해주던 양쪽에 석재 화강암으로 만든 게 당간치주였잖아요. 그래서 당간치주 사이에 이렇게 당간이 올라가면 당간 위에다가 당이나 번이라고 불리는 깃발을 세워서 이곳이 사찰이 시작되는 사찰의 입구입니다라고 알렸던 것이 당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간지주. 이것도 당간지주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는 이제 간공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간공이 있죠? 그리고 당간지주를 본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거기는 당간을 세우기 위해서 지주가 양쪽으로 두 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네 개가 있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이유가 이건 당간지주를 세우는 용도가 아니고 동일한 형식을 갖춘 괴불대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당간지주처럼 또 동일한 깃대를 세우고 여기에도 또 하나의 깃대를 세워서 요런 사다리를 그대로 설명드리면 좀 편하겠다. 이 양쪽에 석재, 화강암으로 만든 이 석재 두 개가 이 다리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쪽 두 개가 이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간공을 통해서 높은 기둥을 세우겠죠. 기둥을 쭉 세워서 여기에다가 괴불을 거는 거예요. 큰 괴불, 아주 큰 그림. 부처님과 관련된 탱화. 이곳에 큰 괴불을 걸어서 큰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죠. 평소에는 뭐 100명, 200명이 올 수 있는데 수천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웅전 안에 수천 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큰 괴불대를 걸어서 마당에 수천 명이 부처님을 보시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 표현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야단법석입니다. 밖에서 불법을 행사하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그 야단법석을 할 때 사용하는 괴불대입니다. 제가 지금 괴불대와
괴부를 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표지서 설명서를 네 군데를 다 봤는데, 괴불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네요. 저 위에 올라갑시다. 출장사에 오시게 되면, 요, 안성 봉호사 석불입상. 요거 꼭 보시고 가십시오. 안성이야기 두 번째 보면, 봉업사하고 5층 석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꼭 안성 봉업사지와 안성 봉업사의 5층 석탑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걸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석불 입상은 안성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것을 이곳으로 옮겨오다. 아, 작품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자, 뒤에 요거 이제 아 요거까지 하나 설명을 드려보고 할까요? 안성이야기 첫 번째 매사닉 미륵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법의 부처님이 입고 계시는 법의가 우견편단이었잖아요. 오른쪽 어깨를 내밀고 요건 이제 보시면 통견이네요. 통견이고 대부분 법의가 U자로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U자와 Y자형으로 예쁘게 돼 있어요.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제작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광배, 요 뒷부분이 광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후광이 있다는 것이 이 광배를 말하는 겁니다. 광배 부분이 붙인 것이 아니라 통돌이에요. 양각과 음각을 엄청나게 잘 표현해냈죠. 또 삼불, 뒤에 화불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보면은 화불도 세 개를 그대로 아주 잘 표현했고요. 코 부분이랑 얼굴 부분 마모가 됐어요. 그걸 제외하면 작품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해소국사에 비문이 있는 곳입니다. 저 회원 여러분들께서 해소국사에 대해서는 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해소국사의 국사, 국사라는 말이 한국사의 국사 이런 국사가 아니라 국가의 스승을, 국가의 스님, 국가의 최고의 권위 있는 스님을 나타내는 국사를 말하는 거고요. 해소국사가 계시던 당시에 우리가 어느 분을 설명드리냐면 빨리 이해할 수 있냐면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대각국사 의천, 이분도 이제 국사잖아요. 국가의 최고의 권위 있는 스님을 나타내는 것을 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소 국사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게 이제 용이냐 거북이냐를 두고 모르시는 분들끼리 논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머리가 용머리처럼 보이죠. 이빨도 나와 있고. 근데 등을 보면 거북이 등이거든요. 귀감문이라고 합니다. 거북이 등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용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거북이가 맞느냐? 용이 맞느냐? 이런 이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로 귀감문이 최초로 만들어진 게 통일신라의 초석을 다졌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릉 앞에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귀부입니다. 거북이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고려를 통해서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용 모양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의주 때문에 얼굴만 보고 이건 용이다. 또 용 모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처음 시작한 것은 태종 무열왕 때 거북이 모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거북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귀두라고 하는 거고 요 모양 저 뒤에 거북이 등 뒤에 홈을 파져 있는 곳을 비좌라고 합니다. 비석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해서 비좌. 이 비좌 안에다가 이 비신을 꽂아 놓는 건데 이 비신이 꽂아서 이 비좌 안에 들어가서 비신만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수라고 해요. 비신 위에다가 올리는 이수. 이 이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 비신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갈라졌고 요 갈라지기 전에 요 부분은 두동강이로 깨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이 비신이 이수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수 따로, 비신 따로, 비좌 따로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이수 측면에는 용의 모양을 표현한 거고 요걸 보주라고 합니다. 구슬, 보배로운 구슬. 근데 형태가 요건 옛날 한몸의 형태인데 요건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모양도 아니고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마치 어딘가에 따로 있는 돌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몸이 아니고 따로 누군가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돌은 그래도 색깔이 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돌은 완전히 틀리고 두 번째 돌도 이수의 한몸이 아니에요. 한몸이 아니어서 첫 번째 보주나 이걸 보륜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 이두 개는 누군가가 따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수에 보면 전액 부분이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전액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의 제목을 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요 비좌 밑에는 지금 안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상으로 보이고 비신의 특성이 저거예요. 여기에 보면 비신의 특성이 용두 마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잘 표현해놨죠. 불교가 동남아시아 밑에 쪽으로 소승불교, 상좌부 불교라고 하죠. 소승불교가 있고,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잖아요. 대승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지는데, 교종의 법성종파, 그 종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장사만이 갖고 있는 특성, 이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좌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그걸 잘 모르면 이절도 이절 같고 좌절도 좌절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 절이 갖고 있는 문화재의 특성을 공부하고 나면 여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칠장사의 부도숲, 그다음에 단간지조, 괴불대, 해소국사비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공부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